네, 지금 이 길은 지금 이제 수상스님의 또 다른 독적이 있는 한교로 가는 길입니다.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앞에 단산이 보이고요. 또 다른 이름은 박운지 오름이라고도 하죠.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는 또 이제 산망산이 보입니다.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모슬봉이 보이고요. 지금 이제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. 지금 이 단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사적거지에서 바로 보이는 산이기도 합니다. 이 단산이 좀 이제 기양계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추사체를 만들 때 혹시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이제 추사체도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고 이제 파격적인 글씨지 않습니까? 마치 이제 이런 그 기양계석의 이제 파격적인 느낌처럼 이제 추사체를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추사 유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념, 이념, 사색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. 추사 선생님의 이제 그 유배 시절을 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설명을. 멈출게요. 조심하십시오. 네. 여기 제 특산물의 이제 귤입니다. 이 귤은 이제 되게 귀한 과일이어서 이제 왕실에도 이제 지나했던 상품들인데요. 추 선생님은 이제 제주 유배 생활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귤의 이제 지조와 이제 덕을 이제 칭송을 하게 됩니다. 이 귤은 이제 굉장히 귀했던 과일로 이제 제주의 강변도 유명해서 이제 왕실에도 진상이 될 정도였습니다. 추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배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귤의 지조와 덕을 이제 칭송을 하게 됐는데요. 너무 이제 귤이 마음에 들었던지 자신의 이제 당호를 이제 귤밭의 집, 즉 귤주공이라 짓기도 하였습니다.